3월 미니 콘서트 몇 곡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월 하면 떠오르는 가곡이 있죠? 저는 봄 처녀가 그렇게 떠올라요. 예, 그리고 봄이 오면 사내들의 그 노래가. 그래서 그 두 개를 메드리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세실리아 선생님에게 딱 던졌더니 거기에 예, 비발디의 4개까지 앞에 전주로 나오고 예,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서 우리만의 예, 그런 봄 가곡을 이렇게 봄 메들리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예, 봄 가곡 메들리입니다.
빨리 사기에 봄, 예, 되게 품격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우리 팀이 되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예,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예, 가야금하고 이번 곡은 진짜 가야금의 진수를 보여줄 예, 이거 하면 정말 오늘 점심은 예,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천주아리랑 이 노래는 김태진 신부님이 예, 현정수 신부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김태진 신부님이 예, 신학생 때 작곡했던 그래서 4집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숙하지 않은 노래였죠. 근데 오늘 들으니까 되게 친숙하죠? 네. 네. 제가 신학생 때 또 신성 형제님이 아리랑을 이렇게 편곡한 아리, 아리, 아라리오, 이오, 이오, 아라리오, 아리, 아리, 아라리오, 이오, 이오, 아라리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악보가 존재가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너무나 그 노래 좋았었는데
언제 한번 머리를 짜내서 네. 다시 악보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도전할 수 있고요. 네. 네, 이번에도 봄 노래를 예, 봄의 대표적인 이제 가요가 됐죠. 벚꽃 엔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여, 그대여 하실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시는 분 같이 하시면 돼요. 이 노래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주. 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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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떨림과
네, 바로 봄이 오는 길을 가겠습니다. 옛날 노래죠, 박인희 노래. 같이 불러요. 너무 좋은 웃음길에 봄이 찾아오던 해를 둘러먹고 야한 논밭에도 온다 하네. 아침이란 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봄 손님이기에 고개 단장하고 웃으며 남기려 하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 치마 신고 산 넘어 좋은 웃음길에 오게 찾아온다네. 흘러먹고 야한 논밭에도 온다네. 이제 힘내서 한 주간 거룩하게 성주간답게 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희망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봅시다. 예, 파견성가 예, 하겠습니다. 387번 모두 일어서세요. 네, 경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대사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간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야외일의 387번입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어떤 힘이여 하늘 바라고 저 하늘에 햇살 가득 가슴한 꿈을 영광주네.
성 자음 때문에 쉬네요. 하늘을 위하여 그러셨소서.